약발방 들으면서 꿀잠 잘게 형 사랑해.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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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님이 아... 어떤 분이에요? 어, 뭐야 외광태 개이 새끼가. 떨었다. 방장 사진? 뭐지 이거? 뭐야? 오 연결 아까 했던 거 그거 진짜 방송 막바지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전화데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전화데이트 저걸로 하면 되겠다. 너무 잘 만들었다. 저기는 너무 칭찬해. 아, 이 방 나가자. 다른 방 가자. 진짜 딱 80레벨 딱 찍은 거야. 진짜 막 따지고 보면은 진짜 한 70시간짜리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 보고 네가 하는 오더 어떻게 100% 다 수행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수용하는 게 아니고 피드백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게 네가 들었잖아. 아니야? 아무리 피드백을 아니야? 해줘도 아니야? 아니야? 또 안 듣네? 또 안 듣네?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봐봐 또 안 듣잖아 멍청한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빨리 아니, 그냥 들어봐. 어? 물로 치자면은 아니 다시 보기를 보여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막상 그거는... 안 들고 넌 상위 게임 줘도 못하겠네? 너 절대 못해. 인성이 왜 그러냐? 아니 이런 드립식이 그러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 딱 들어봐. 아, 말해봐. 아 왜 이렇게 또 화가 배빨라 있어. 아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멍청한 새끼가 자꾸 멍청한 소리 하는데. 아니 그니까 봐봐. 롤로 치자면은 레벨이 20레벨이야. 근데 너가 아무리 피드백을 해줘봤자 이 사람은 너 플레이를 못 맞춰. 100% 다 임무 수행을 못해. 알았어 알았어 올려줄게 올려줄게. 아니 둘이 왜 싸우는 거야? 내가 해결해드릴게요. 뭐 때문에 아, 그래요? 코트님이시구나. 예예. 아 저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저거 자꾸 막 정치를 너무 해가지고 화딱지가 나가. 아 둘이 게임 했었어요? 네네. 아, 네네네. 고작 게임 갔다가 둘이서 이렇게 아니 끝난 일인데 저 오늘 들어왔는데 갑자기 쪽지가 열통이 와있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거든요. 게임하면서 가지가지 한다. 제가 두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버러지 새끼들. 개버러지 새끼들. 윤대요? 예? 이제래 비웅신 왠지 병진 제끼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방장이 없네요. 그 여방장이 아닌데요 방장님. 네, 코트님. 방장님. 님 왜 이렇게 젖대지예요? 왜 낚시해요? 죄송해요. 이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코트님 아... 왜 이렇게 젖대지냐고요. 아 꺼져. 네 소리 끌 거야.
아, 방 더럽게 재미없네. 다른 방 가야겠다. 이 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드디어 연결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꺼져 이 개새끼야. 아, 욕하지 마세요. 장애인이나 대가리 꺾고. 아, 두 분 다 소리 끌게요. 파 혼자랑 하마 두 명 꺼야겠다. 아우, 듣기 싫어. 와, 오자마자 욕을 해 새벽에 저렇게. 네, 새로 오신 그 코트의 똥찌꺼기님들 반갑습니다. 아, 제 똥찌꺼기는 아니고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 그렇게 못 오가지 말아주세요. 저도 시청자인데요? 아, 본인도 똥찌꺼기예요? 그럼요. 예, 반갑습니다. 이 방에 혹시 여성분 안 계신가요? 저요. 여성분은 이제 아, 다 자러 갔구나. 토크온 미녀들이 괴물들이죠. 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새로 오신 분들을 말씀 안 하시나 이제? 아니, 근데 뭐 방 방에서 뭐 사진 공유하고 막 이러던데 뭐 뭐 하는 방이길래? 아, 저희 성형 견적방이어가지고. 아, 성형 견적방이요? 네. 아, 그럼 이 방에서 가장 견적 많이 나오신 분 왔고 좀 봐도 될까요? 제가 7억 8천 나왔거든요. 7억 네. 8천이요? 예, 네, 아. 집 한 채.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말 안 하려고 좀 속상해가지고. 와.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낫죠, 그럴 바에. 로또가 돼도 3분의 1 정도를 본인 면상에다 때려박아야 되네. 아니, 저분 이제 뒤통수에서 얼굴 파야 돼가지고 새로. 그러니까 저는 아. 로또 5천 원짜리 한 장 샀을 때 똑같은 번호로 5개를 다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 얼굴 정도 고치고 차라도 살 수 있어요. 7억 8천. 와. 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저같이 생겨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아, 그쵸. 닌천 나을님 정도면. 저는 저 정도면 솔직히 이 방에서 알파 메일 아니에요? 응? 저 정도면 이 방에서 상타치 같은데요? 그쵸, 살이 쪄서 문제죠. 알파 메일. 네, 살타치죠. 살타치죠. 네. 누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빠게요? 악귀 같은데, 악귀? 맨 밑에 두 분 다시 켰... 켰어요 저는. 예, 그럼 욕하지 마세요 님들아. 파운자님이랑 아, 하마님 두 분 이제 아 네네 욕은 아,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네. 예, 하마님 마이크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파운자님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혼자인가요? 예? 또 혼자예요? 파운자님 뭐. 네네네 이 방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저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그쵸, 10분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 방이 욕바지구나. 네, 그럼요. 아, 그래도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한 명 갖다 이지매하고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네. 그러면 타겟을 한번 바꿔볼까요? 인천 나을님 물고? 전 해봤자 타격감이 없을 텐데요? 저분은 주먹으로 때려도 띵용? 띵용 때리는 거. 제가 때리진 않습니다. 아, 띵용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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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알겠습니다. 아니, 방에 여자분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좀 아쉽네. 근데 어디, 어떤 부분에서 아쉽죠, 근데? 인철 나울님. 방에 여자가 있어야 좀 재밌더라고요. 인철 나울님. 네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 방에요? 왜냐면 네, 복역수가 오면은 당연히 그리고 아니, 이번에 뭐 이... 물리적으로 전향돼서 보지수 하신다고 하니까 아 근데 이 방이 약간 감사합니다. 그 터키지의 깔깔마녀처럼 이렇게 웃음 저기 관객분들이 계시네. 예, 작가님 한 명 있어가지고. 예. 아, 보지수 웃겼다 근데. 미친 새끼다. 블랙벨트거든요. 아니 근데 뭐라고 님? 아 예예 예. 님 저기 아니에요? 니 저기 그 예전에 저 알타리모 아니야? 아닌데? 댓글을 좀 봤거든요? 어, 근데 댓글 보니까 그런 소리 많으시다고 알타리모?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아예. 아 그래요? 아니 지가 말하고 지가 쳐오는 미친놈 하나 있었거든요. 아 제가 그렇게 미쳤었나요 그때? 알타리모 예, 알긴 아는데 님 진짜 미친놈이라서. 아... 보통 미친놈 아니죠. 드로 포토콘 들어올 때마다 있으니까. 개미친놈이죠. 아 제가 이거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예. 아 자동으로 방송. 아 컴퓨터 키면 자동 토크온 켜지게 해놨어요? 예. 와. 아니 지린다. 방문 열면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켜져서 토크온. 근데 죄송한데 제일 위에 그 이모티콘 뭐 누구세요? 어 뭐야 저거? 네 대창님 반갑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이모티콘님은 좀 유륜이 많이 좀 커지. 초코파이신 것 같은데? 네, 2D가 아, 이런데. 털이 많이 나 있으시네. 아니 저분 육젓인데요? 아니 육젓이라니. 예, 아우 이제 이모티콘 좀 더럽네요 저거. 네, 아 바꾸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 아, 양갈래 머리 같기도 하고. 예. 종기난 엉덩이 같기도 하고. 육젓이라마 존나 웃기네. 아 이 방에 애초에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들어줬는데 말 안 하는. 아 어떤 분이죠? 어, 지금 두 분 정도 계시지 않나요? 누구 누군가요?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500원 넣고 뺨만 지금 수집당할까 봐. 은덜님인가 보다 은덜님. 아니요 아니요 보디스 가터벨트가 있으니까. 은덜님인가요? 같은데. 은덜님은 아예 지금 잠수 중이고요. 아 그래요? 애초에. 그러니까 해녀긴 한데 안 나와요 바다 속에서. 냥님.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왜 이렇게 여자분 계신가요 했을 때 그냥 저 있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닉네임 불러야 나오는 걸까요? 아니 바로 오모플라타 가시려고 하셨는데 좀 바르게 돌돌아 가시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 뭐 확성기 쓰나요? 뭐 모르는가? 누가죠? 아니 마이크를 무슨 청진기를 쓰세요? 뭐 이렇게 아니, 확성기 안 씁니다. 아... 저분이 이 방 왕진 오셨거든요. 네. 아 그래요? 냥님. 아 예. 어우 말 안 걸게요 냥님. 아까 그러니까 부르자마자 약간 그게 느껴졌어. 약간 부르자마자 말 걸지 마라. 예. 그게 확 느껴졌어. 아우 냥님 이 방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저희 방에서 에이스. 에이스. 아, 마음이. 아. 마음이. 아니 방장님 거의 하루 종일 하시네. 아니 방장님이 토크온 켠 김에 왕까지 하시는 분이라. 켠 김에 왕까지? 와. 진짜 오래 하시네. 그래요. 되게 조용하네요 방이. 주말인데 다들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어떤 계획이요? 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계획? 네, 저 좀 생소해요 그런 말. 살면서 한 세 번 들어본 것 같아서. 아니 어제 존나 레전드긴 했는데 어제 그 뭐야 음식점 저 뭐 주방장 한다고. 주방장 빌런. 아, 예 봤음죠. 그 주방장 빌런. 아 걔는 편집해 갖고 올리려고요. 훈련성 봤는데. 예. 아 근데 그 새끼 저 나가자마자 막 저한테 욕하고 그랬다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네, 인철 나을님. 예예. 님도 여기 나가면 욕 다해. 욕 다해. 아, 저 아니 근데 저는 나가면서 님들 욕 안 하죠. 그냥. 아니 그 저희가. 아 님들이 아 전부 다. 예. 아 저 개 새끼 나갔다면서. 예.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제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데서 욕하시는 거는 뭐 환영입니다. 아아아 됐나 마이크? 아 네 좋네요 마이크. 훨씬 낫죠? 네네. 아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은 다들 나이대도 비슷하시고 뭔가 그 목적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시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사업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때요? 나을? 저희 씨앗도 떡 사업하기로 해가지고 아니 다 같이 모여가지고 뜻을 합쳐가지고 토크온 벗어나자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토크온이 이제 믿을 수가 없죠. 아 나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럼요. 한 명이 다 도망가니까. 전에 어떤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마스 같은 거 저 차 하나 빌려갖고 범죄 일으키자고 하면서 무슨 GTA 습격하는 것 마냥 퀘스트하는 것 마냥 세상을 뒤집자 그러면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그 범죄 계획을 하더라고요. 아 멋있다 근데. 예. 하얀 복면 쓰고 이제 방구석에서 네. 이렇게 보낼 수만 없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탕 시원하게 치고 가는 것도 예. 와, 근데 다마스 GTA 존나 웃기네 근데.
씨발 촉법단이래. 아 이제 진짜 양님. 왜요? 아, 말 좀 하세요. 할 말이 없는데 뭔 말을 해요. 잠깐 할 말이 없는데 뭔 말을 해요. 라는 전라도 좀 저 말투인데. 경기도 아. 살아요. 할 말이 없는데 뭔 말을 해요. 아니 말. 아니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잘 알거든요. 그렇죠. 동지를 잘 알아보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커튼이 명상따라는 건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아니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도 하나 밀어보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었는데 예, 시청자분들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는데 저거. 아 그래요? 정말 웃긴다. 아 감사합니다. 양님. 예. 아니 뭐 방에서 그냥 뭐 가만히 계실 거면은. 근데 숨소리가 거치신 것 같은데. 어, 좀 이상하신데요? 네 뭐지 이번에 그 뭐지 대창님. 아 네네네. 어 이분도 아, 여성분이었네. 뭐 양 다행입니다. 어 대창님. 네네. 어 뭐 왜 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고 거의 듣기 전용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듣는 것도 재밌어서. 아 몇 살이세요? 32살이요. 오 나이대가 좀 있으시네. 오. 어 대창님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쉬고 있어요. 아 뭐 하시다가요? 원래 병원 쪽이요. 어 병원 간호사? 아니면 아 조무? 조무요? 환자요? 아니 조무사 아니에요. 아 어, 그러면 뭐 치위생사? 아 그거 다 맞추셔야 되나? 아 그럼 뭐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굳이 안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것도 맞죠. 예. 그거는 맞는데. 예예예. 예, 예. 굳이 뭐 투명성과 이제 공정성인 말을 하기 위해서. 아니 대답하기 싫다는데 뭐 그냥 냅두죠. 아 병원 청소하세요? 아니요. 혹시 저분도 부산대 그 분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아 설마 의사는 아니겠지. 설마 의사면 어제 그거 툰데. 예. 원무과 이런 데 계신가 보다. 맞죠? 안 말해도 된다는 게 무조건 물어보시네. 인포 보시나 보네. 그 저 대창님은 토크 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월 달에 퇴사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어쩌다 무슨 계기로? 2년 되셨네요. 네? 토크는 하려고 퇴사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퇴사하고 하셨으면 한 2년 정도 하셨겠네요. 근데 여성분들이 여기 흘러들어오게 2월 달부터 되는 했다고요, 2월 달. 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니 그 여성분들 여기 흘러들어오게 된 계기가 보통 이제 서든 같은 거 막 하다가 그쵸 게임하러 예 게임하러 왔다가 이런데 저기 흘러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다 그렇죠. 그렇죠. 대청님은 뭐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저 친구들이 뭐 디스코든가 뭔가 그런 거 알려주다가 이것도 아 게임하다가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 아 사이버 친구들? 아니 원래 친구들. 그분도 이걸 하시나 보네. 재밌나 보죠. 일상생활 하다가 정상인이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용기 얻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님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분들을 받쳐주는 예?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땅. 여기가 디딤돌이었나요? 예, 디딤돌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아, 씨발 내가 이 새끼들보단 낫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러시구나. 그 저기 대창님은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없어요. 대창님 이제 약간 좀 나이가 그래도 32이면 이제 좀 결혼 정년기라고 이제 뭐 부모님께서 뭐 저기 등 떠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선볼 나이. 근데 요즘은 뭐 나이가 다 늦게도 결혼하니까.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근데 왜 8년째 설날에 안 가세요? 8년째요? 아니 근데 결혼 정년기가 조금 30살보다 조금 마르지 않나요? 좀 더 일찍 결혼하던데.
그쵸.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데 이렇게 그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동탄 신도시 이런 데 있잖아요. 남자 나이대가 막 32, 34 이 정도고요. 여자 나이대는 24, 26 이렇더라고요. 뭐 연구하셨어요? 아, 그 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엄청 이르게 결혼하더라고요. 신혼부부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 남자는 이제 거의 대기업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능력 있으신 분들. 나이 차이가 거의 그 정도 나더라고요. 네. 대창님 어디 거주하시죠? 저 서울이요. 코트님 어디 거주하세요? 저는 인천이요. 근데 대창님은 솔직히 신부감으로서는 저는 별로라고 봐요. 그 뒷발이 굽고 월미도 한번 갔다 오시죠. 아, 제 지금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요. 네, 뒷발이 굽고 아. 월미도 한번 가서 쉬는 게. 아, 근데 저도 그 바이크가 비싼 바이크라서 예 아무나 안 태우죠. 예, 아무나 안 태우죠. 아. 저분 태우면 윌리 할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양님은 제가 태우고 싶긴 하네요. 양님 뭐죠? 뒤에 타실래요? 네. 코트님 어버버하시네. 네네네. 저분 미성년자인데 괜찮으세요? 아, 진짜요? 아, 미성년자셨어요?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근데? 아니, 미성년자인지 몰랐네. 너무 아쉬워하는데? 아, 양님 미성년자였구나. 그러면서 왜 바닥을 바라보시죠? 아니, 저 손톱 깎고 있었어요. 아, 네. 항상 손톱 청결 관리해야 돼가지고 저는. 근데 왜 중지랑 약지만 짧게 깎고 다 준비하기 위해서요. 오염물에 내 손가락이 더러워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짧게 바짝 깎아요. 상대를 위해서? 피나요, 항상. 예. 짧게. 빌러고 게임 하시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손톱도 갈죠. 예. 초계수식가? 아, 근데 저기 대창님은 그러면은 뭐 언제까지 쉬시고 이제 다시 사회로 나가시려고요? 아, 저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어서 아직 생각 중이에요. 좋겠다. 실업급여 얼마 나오죠, 요즘? 뭐 상대방에 따라 다 다르죠, 다.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요? 저요? 네.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 굳이? 라고 하시려고 했죠. 아니, 실업급여를 말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렇게... 그냥 대창님은 그거죠. 그냥 듣고 나 너무 심심하고 할 짓거리 없으니까 떠들어라, 벌레 새끼들아.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니네 오늘 잠깐 이 순간 보고 말 새끼들인데. 그냥 나올림 생각 아닌가요? 그러면은 좀 사람들을 살갑게 좀 그러니까. 대해줘요, 대창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님한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뭐 누가 집 주소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정도 대답하는 걸 가지고. 아니, 근데 실업급여 얼마 받는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근데 신청하고 완전히 받는 거는 이번 달에 받아서. 그러니까 얼마요, 이번 달?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안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게 얼마 나올지 몰라요. 여기까지 오는데 존나 오래 걸린다. 예. 뒤지게 오래 걸리네요. 어우. 한 다섯 단계 씨발 거쳐서 들었네요. 대창님 닉네임이 대창인 게 왜 대창이에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저 대창이 환장이서요. 아, 그래요? 환장까지 하셨구나.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다른 분들 인생이 십창 났는데요. 다른 분들 인생 십창 나버렸는데. 예, 아니, 대창님은 예. 아, 그래요? 실업급여. 아, 대창님 그 대창이면 저거 아닙니까? 소의 그 저기 지방 부위? 그쵸, 그 창자. 아, 매장이잖아요.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쵸, 여자들이 웬만하면 그런 거 좋아하죠. 예. 그거 있잖아요, 요즘 그 유행하는 거 낙곱새라고. 그 옛날에 유행하던 거 아닌가? 그거는 옛날에. 아, 그래요? 2,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잘 몰라가지고.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예예예. 예. 네, 낙곱새. 낙곱새 유명할 때는 그 나월님 날아가기 전 시즌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기억을 예. 너무 옛날이라. 아니, 낙곱새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무슨 4만 5만 원이야? 칵테일 새우 몇 개 쑤셔놓고 뭐 저기 구색 좀 갖췄다고. 어우, 너무 비싸요. 대창님은 그러면은 그 낙곱새 같은 거 자주 시켜 드세요? 아, 저는 곱돌이탕 좋아해요. 아, 곱돌이탕. 어제 비빔밥 월 400여 아님? 아니 아니요, 저 그분 아니에요. 예.
아, 저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어요, 저. 예. 냥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알바요. 무슨 알바요? PC방 알바요. 아, 피방 알바. 네. 한번 보지 않았나요, 저 토콘에서? 네. 아, 그분이구나. 네. 아, 그래. 피방 뭐 어떻게 할 만해요? 네, 아니요. 네. 아. 근데 미성년자 할 수가 있나요? 확인 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진짜 미성년자예요, 저 사람? 네. 진짜 미성년자한테네? 어, 미성년자를 쓸 수 없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했어요, 근데 PC방에서? 아, 알바는 쓸 수 있을 걸요. PC방에서 알바 쓸 수 있어요. 왜 못 써요, 미성년자를? 아,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야간은 안 될 거예요. 야간만 아니면 돼요. 네, 야간은 안 될 거예요. 저 자퇴해서. 아니, 저 때는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우유 배달이랑 신문 돌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우유. 예.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몇 살이세요, 코트님? 코트님 몇 살이죠, 올해로? 저 36 아닌가요? 아니죠. 그쵸? 저 42죠. 42? 예예. 42라고요? 예예. 예. 저분 40줄이에요. 40, 상당히 동안이죠. 예, 40줄. 어, 되게 동안이시네. 예, 그쵸, 예, 트렌디하시죠? 40대 치시고. 아, 그렇구나. 미성자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그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야무지네. 그래요. 난님, 양님 근데 좀 약간 좀 찌드신 것 같네. 알바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저기에. 아유, 그러면은 저 졸업장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저 대학 안 다녀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자퇴했어요, 자퇴. 그러니까 왜 자퇴했어요? 그냥요. 아, 인생 어디요? 초등학교요? 아니 근데 내가, 아니 나였으면은 진짜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어우. 근데 따끔하게 왜 주사 놓으려 하세요? 네, 저분 좀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기관지가 말 잘리는 주사. 그랬구나. 아, 근데 중졸로 세상을 사는 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편견일 수 있겠지만은 쉽지 않죠. 사람들의 편견. 그죠? 맞죠. 봐야. 근데 요즘은 살짝 학벌에 이제 뭐랄까 의존도가 떨어진다 해야 되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래도 가장 기본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졸업은 해야죠, 근데. 예, 이제 졸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저도 원래 자퇴하고 그냥 진짜 그 네. 정우성이나 서태지를 보면서 네. 그 사람들이 저 초졸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학교. 예, 성공한 그런 예를 들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약간 현실 도피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뜯어 말려가지고 그나마 보내준 학교가 성지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성지고 졸업 플러스 VS 중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지고. 아, 성지고. 그래도 졸업은 시켜주잖아요. 갓지고네. 예, 갓지고죠. 갓지고네. 예, 최종 학력이 그래도 고졸인데. 근데 졸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도 성지고도 그냥 학교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틀로얄 했어요. 살아남는. 아, 그래서 현지칼리버로 이렇게 빗 썰고 다니셨구나. 아,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 학교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뒷자리에 있었던 저희는 아저씨라 불러요. 예, 학 저 동급 그 동급생 이런 게 아니라 아저씨라고 뒤에 있는 아저씨 언제 오냐고 학교 간뒀다 그러고 졸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었던 걸 알아요. 버티지를 못해서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아, 그래도 뭐 학교 졸업 못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나중에 또 저기 자기 그거 살려가지고 한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쵸, 학벌이 성공에 비례를 하진 않죠. 그쵸. 그럼 다들 뭐 고졸 아니에요? 네, 그쵸. 대학교를 재학 중이긴 한데. 그렇구만. 대창님. 네네.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서울. 어,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자취예요. 이야, 대창님 이뻐요? 갑자기. 아니 본인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쁘냐 이 말이지. 아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쁘냐 이 말이지. 사람 더운 것 같아요. 아, 샤넬님. 평균. 샤넬님. 네네네. 마이크 줄여주세요. 됐나요? 네.
근데 코트님이 갑자기 뽀삐 시동 걸라 그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아니, 근데 저도 눈이 있고 그래.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여자를 보는 허들이 있어요. 토크온을 하는 여자를 만날 바에 저는 게이가 되겠다라는 마인드예요. 아니 근데 토크온이 싹 다 비정상은 아니라 아니지 않나 근데? 제가 사실 옛날에 몇 명 만나보긴 했어요. 아 진짜 토크온의 여자 만나본 적 있어요. 어 경험담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때는 방송 안 할 때니까 솔직히 얘기도 상관없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노래 그치, 그치. 노래 배운다고 미국 그 얘기할 때요? 아니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게임 톡셜이고요. 아 제가 토크온에서 만난 여자가 한 세네 명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세네 명 정도 되는데 이제 DVD방 가고 노래방 가고. DVD방?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롯데리아에서 보고 돈 없을 오. 때니까. 롯데리아. 어, 그래도 건전하게 만나셨네. 안 건전했죠. 엄청 물란했죠. 그러지 않으면 왜 만나요? 뭐 토크온에서 뜨끈뜨끈한 사랑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저 육체적인 만남뿐이죠. 진짜? 아니 근데 방송 안 할 때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쵸 옛날 일인데 뭐 어때요? 아 요즘 사회가 너무 그 뭐 말하는 데 있어갖고 막 자꾸 재갈물리고 아, 그래요. 그치, 그래서 그치, 저는 그치.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아니 좋다는데 어떡해요 만나자는데. 사진도 봤는데 이쁘더라고. 바로 만났죠.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줘. 바로 DVD방 갔죠. 그때 손톱 깎고 갔나요? 그때요? 그때 아주 바짝 차르셨던데. 그 손톱에서 피나시던데. 그때 손톱 뽑았죠. 벤치로 뽑아버렸어요. 너무나도 신이 나서. 손톱은 잘하니까. 예예 예,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예 손톱 뽑아버렸죠. 벤치로 그까이 거 그냥 여자 만나는데 손톱쯤이야. 바로 빼버렸습니다. 아 근데 다들 이런 누가... 경험들이 없으시구나. 아니 근데, 아, 근데 뭐 만나면 지금... 만나는데 손톱 뽑은 경험은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지금 20대들은 여자 만나기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까지 남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막 조심스러운 아, 막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치, 제가 그치. 있었을 때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예 불과 막 13년 14년 전만 해도 그쵸, 그때 토크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프리했고 그랬었죠. 토크온이 있었나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아, 있음, 예. 있음. 아 생각보다 오래됐네. 내가 중3 때 코트 방송 봤으니까 16살이니까 옛날에는 그런 재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서로 만난다 만나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서로 너무 의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보고 다들 차단 누르죠 이제. 족 같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만났던 애가 자꾸 그 협박하더라고요 방송 시작을 하니까. 예, 그래 막 썰 풀고 나 옛날에 코트 만났었다고. 아니 씨발 둘이 좋아가지고 뭐 놀이방에서 그렇게 저 예? 애정행각이 쓰면서 아니 씨발 왜 여자 그 토크온 여자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왜 그래요? 아니 아니 내가 뭐 어거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야. 나중에 성공하고 나니까 나중에 얼굴 알려지고 나니까 아니 무슨 씨발 뭐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 마냥. 아니, 저 그래가지고 너무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저 그래가지고 그거 입막음 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코트님 주위의 여자들은 좀 약간 폭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그건 아니고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헤어졌으면서 왜 그렇게 폭로를 하려고 그 연봉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폭로를 하려고 할까요?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알아요? 폭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폭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그쵸. 연예인 포함해갖고 입으니까. 정말 아, 수많은 폭로들이 있었죠. 정치계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러고 뭐 하나 떠줘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폭로하지 않아요. 그쵸 그쵸. 예, 난 그래가지고 폭로한 인간들이 싫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아. 대창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로에 대해서. 근데 뭐 여기 인공지능 뭐 AI가 있나요? 아 그래도 아, 저기 그... 웃음가스 처마신 새끼들 몇 명 있으니까 대화할 맛이 나네요. 아, 그래도 되게 행복하네요. 이 새벽에 어... 웃을 수 있다는 게. 예. 그렇죠. 되게 호탕하게 웃으시네. 아니 그 제가
네네. 만들어놓은 기계들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예. 아니 웃은 아니 그러니까 웃겨 갖고 웃은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창님. 네네. 폭로할 사람 있어요 혹시? 폭로요? 만나봤어요. 폭로라죠. 대창님 그래도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말하시는 거 보면 약간 여유 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좀 남자를 그래도 만나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여유. 아 남자 만나는 거요? 네. 여유가 좀 많아 보이는데. 네? 아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대창님. 네, 계속 말하세요. 폭로는 근데 뭐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예? 뭐라는 거야 씨팔. 그러니까 폭로를 해보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창님이 약간 속 텅텅 비었네. 깡통 같아요 님. 목소리 톤으로만 조지고 대화를 할 줄 모르네. 말을 똑바로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31살이야? 32살이야. 아 32살이야? 네. 이 방에 있는 여성분들은 좀 너무 그 저기가 없다. 네. 네. 자발적인 그런 게 없네. 네 코트님. 네. 저는 저 여성분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왜요? 뭔말 아니 왜 해요? 아니 말만 잘못했다면 바로 보디스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저는... 그 여성분들을 타겟을 잡는 건 아니지만 이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말 걸어줘야 되지. 어우 정말. 근데 이제 사회에 이제 남자의 위치가 어쩔 수 없죠. 근데 토크온의 이제 인구 비율이 남성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방금 응 하신 분이 아 아이씨 저 PC방 알바녀였네. 아이씨 아 왜 그래요. 아 님 몇 살인데요? 저 21이요 에이 미성년자 아니었네. 아 거짓말. 아 그래요? 세익스 피어싱님. 네네. 왜 가만히 사람을 나이를 그렇게 꺾어갖고 본인이 미성년자로 만드세요 저분을. 아 죄송합니다.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예, 가스라이팅? 예. 저 날아가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니까요. 족같아요 유명한 거는. 그래 안 유명하고 돈 많은 게 최고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인지도 있잖아요? 족같아요. 그래. 예, 아주 족같습니다. 코트님이 저 똥방댕이 붙여가고 토크온 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이렇게 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저기 21살에 그 저 피방 알바 하시는 저기 냥님? 낭님? 예. 네. 그... 아, 됐어요. 아, 씨발, 대화하고 싶지 않다. 입술 삐져나오셨네. 네, 왜냐면 사람이 이제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화에도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그 유재석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무한도전에 혁오 나왔을 때 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좋아요. 뭔지 알죠? 그런 인터뷰를 해버리면은 어 진짜 막 유재석 아저씨도 정색하잖아요. 네. 할 말 잃어버리죠. 그치 그치. 둘 다 너무 매가리가 없으니까. 저 두 분을 좀 교체하는 거 어때요? 건전지 갈아끼듯이. 근데 뭐 교체할 선수는 있나요 근데? 그건 맞아요. 이 시간에 토크온 환자들이 없죠. 그렇죠. 코트님 그 이제 저금통 한번 열 때 된 거 같은데? 저금통이 뭐야? 초대 저금통. 아 맞다 맞다. 생각해보니까 나 초대에 나 다 여자만 친추해놨구나. 네. 아 딱 한 명 있네. 한번 풀어보시죠. 아니 딱 한 명 있어요. 닉네임도 뭐 똘시라고 돼. 아우 싫어요. 예. 별로. 아니, 형님. 예. 맞아. 예. 마이크 언제 봤다고 형님이래. 그러게요. 아 제가 요즘 장난 전화에 너무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 예. 오늘 유출되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자꾸 장난 전화하고 막 사람 짜증나게 하고 패드립 말했더라고요. 진짜 패드립 끊었는데. 아 장난전 아직 하구나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폰 뭐 쓰니라 물어봐요. 갤럭시 쓴다 그러면은 아 그래 이러지 말아라 끊고 아이폰 쓴다 그럼 바로 패드립 박아요. 녹음 기능이 없거든요. 예. 아 또 아이폰은 녹음이 안 되지. 예. 자체 녹음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아이폰은 바로 패드립 박는다. 냥님. 네. 피방 알바하면서 가장 싫은 손님 유형이 뭐예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 좀 만들어서라도 얘기해 이 개새끼. 와, 씨발 단어 하나로 끝나. 좀 단어 주세요, 양님. 아 근데 저런 새끼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대화 스킬이 늘어요. 진짜로. 해피하게 주도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번호 따인 적은 있으세요? 없겠죠. 한 번도 없어요? 네. 네네. 어 근데 진짜 뺨 때리고 싶다 저 두 분. 대창님이랑 양님 진짜 뺨 때리고 싶다. 그 나올님의 출중하신 대화 스킬을 보여주시죠. 아 근데 저런 시체들이랑은 대화 못해요.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근데 좀 밝은 여성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순찰 한 바퀴 돌고 예 저기 할게요. 그리고 저희 방장님 예예예 예, 예. 그만해요 토크온 진짜니. 아 걱정돼서 그래. 토크온 아니야. 근데 코트님 예 님 이 방 들어올 때 그 있던 멤버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여기. 그니까요. 나 무서워요 님들. 다들 뭐 약속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토크온에서 모임 가져가지고. 네. 행커치프 메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도. 알겠습니다. 뭐 또 저기 내일 또 이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야, 좀 마지막 방 한 방만 더 가보자. 이 약발방이 이게 그 남들 대화하는 거 듣고 있으면 또 이것도 시간 잘 가고 풀 영상 틀어놓으면은 예 그럴 것 같아요. 피식피식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켜놓고 잠자는지 알 것 같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거 코트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그 성대모사 네. 하는 사람이야? 코트라는 사람이 진짜 그 말 들으면 좀 약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왜요? 아니, 그래도 저 코트 님이라고 이게 존칭 그래도 좀 해 주면 좋잖아요. 아, 근데 누가 적었네요? 뭐 누구 듣기 좋으라고요? 코트랑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나 신기하다. 아,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고 네. 저기 한데. 예. 저거 코트야? 뭐, 저거 뭐야? 연성교회라고 부르는 저거 뭐뭐야라는 거 약간 좀 물건을 지칭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네. 살갑게 좀 얘기 살갑게 좀 얘기해 줘요. 아, 사실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코트 님이세요?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슈님, 이슈님. 네. 근데 코트님. 코트가 누구야? 댕댕이 소리 끌게요. 어우. 네. 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소리 끌게요. 예. 네. 카놀라유를 처먹었나? 뭔 코트가 누구야? 존나 웃겨. 양이군이 뭐라고요? 에? 저 그냥 아, 웃었는데.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댕댕이 다시 소리 킬게요. 싸우지 맙시다. 예. 댕댕이님 충성.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죠. 예, 예. 코트가 뭐야?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예. 네.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코트여. 미친 개 같은 년봐. 어우. 교정기 빼버릴까?